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 주제별로 총 3개의 카테고리로 진행이 될 거야.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 이 멀쩡한 사람을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둘다 절대값, 전체의 절대값 이렇게 한번 찍어볼 거야.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자, 먼저 손으로 요령 알려줄게요. 이거 그릴 줄 아냐? 이렇게 x좌표 1, y좌표, x절편 1, y절편 마이너스 1 하고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보다 큰 쪽을 선택한 다음 y축 대칭해라, 복사해서 넘겨라. y의 절대값이 있으면 y가 0보다 큰 쪽을 선택해서 x축으로 복사해서 옮겨라. 자, 빨강색이 복사가 돼서 파랑색이 된 거야. 빨강색이 복사가 돼서 파랑색이 된 거야. 이런 개념으로 읽어주라. 그러면 둘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쪽에 먼저 눈길을 주어라. 그 다음으로 y의 절대값이 있으면 x축 대칭, x의 절대값이 있으므로 y축 대칭, 둘다 있으므로 보너스 원점 대칭까지 해야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 통째로 절대값이 있으면 y가 절대 음수가 안 나올걸? 음수도 오히려 양수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꺾여서 올라 가버리게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프가 꺾여서 올라 가게 된다. 이거는 지금 요령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따진 게 아니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그게 맞아. 난그 이해하라고 지금 할수 있는 어떤 힌트를 준 적이 없어. 그냥 공식이야. 따라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건다 요령이에요. 요령을 못 피우는 경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땐 어떡하느냐. 절대값 안에 있는 저 사람 보이죠? 원래는 이 사람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저 사람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두번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안 통하는 절대값이 없어, 사실. 0보다 크면은 플러스가 되면서 절대값을 없애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절대값이 사라져.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는 x 플러스 3,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가 나온 거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 원래. 그러면 이거는요? 아, 저거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돼. y와 x가 모두 절대값이 있으므로 x가 0보다 클때 y도 0보다 크거나 x가 클때 y가 작거나 x가 작을 때 y가 크거나 x가 작을 때 y가 작거나를 다 해본 사람이 이제 야 이렇게 하다간 다들 도망가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알려준 거야. 도망가지 말라고. 네번 푸는 거죠. 플러스 y는 플러스 x, 아 미안,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y는 플러스 x 마이너스 1, 아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빼기 1, 또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y는 빼기 x 빼기 1을 여기서 한번 그려주고, 여기서 한번 그려주고, 여기서 한번 그려주고, 또 여기서 한번 그려준 거야. 여기란 어디겠어? x, y가 모두 0보다 큰 거. 1, 4분면에서는 얘가 도드라지게 그려주고, 2, 4분면에서는 저 사람이 도드라지게 그림을 그려주고, 3, 4분면에서는 요 사람이 도드라지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뜻이 돼요. 원래는 이 얘긴데, 이게 이제 이게 원래 정상인데, 이거는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뭘 개발해? 어떤 요령을 개발해서 짧고 굵게 쫙쫙 그리고 나가는 거야. 지금도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따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싹다 다시 보여줄게요. 자, 절대값 x가 이제 어떤 그림인지 대충 예상이 됩니까? y는 x의 그림 중에서 x가 0보다 큰 것을 y축 대칭하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평행이동한 거야. x축으로 1, y축으로 b만큼. 숫자를 쓰려 그랬는데 내가 문자 써놨네. 그러니까 여기를 꼭지점이라 불러볼게.
기본 꼭지점이 0, 0인데 얘는 그럼 기본 꼭지점이 1, 5가 된 거고 V는 변함이 없다. 얘는 기본 꼭지점이 3, 1이 된 거고 V는 변함이 없는데 여기 기울기인 거 보여?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기울기가 1짜리라면 기울기 2짜리는 좀더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해줄 것이다. 뭐 상대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요. 얘도 2,3을 중심으로 하는 V자 그림이 아니겠는가? 요것도 빼기 1,3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너스죠? 밑으로 가는 V자 그림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 어려웠어? 괜찮아? 자, 두 번째 주제는 이거고요.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더하기가 좀 많이 돼 있죠? 더하기가 좀 어떻게 돼 있어? 많이 돼 있어. 짝수계가 있고 홀수계가 있는데, 자, 이따가 변형도 다 알려는 줄게요. 오, 점점 사라져가고 있네. 배그를 보는 기분인데. 점점 좁아지고 있어. 뿅뿅뿅. 0이 있고 1이 있죠? 그럼 거기에서 꺾여요. 쭉 오다가 팍 꺾이고 오다가 팍 꺾입니다. 0이 되는 장소, 그 장소에서 턱턱 꺾이고요. 느낌 오지, 그럼? 0, 1, 2라는 장소에서, 0, 0, 1, 2라는 장소에서 꺾이는 거지. 쭉 오다가 팍 꺾이고, 또팍 꺾이고, 팍 꺾여요. 그래서 꺾이는 점이 3번. 그러니까 뾰족한 부위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얘 최소값은? 그럼 이래서. y좌표가 최소값이지 뭐. 얘 최소값은 여기가 다 최소값이야. 변형 문제들은 뭐이 같은 게 붙어. 꺾이긴 꺾이는데 그럼 높이가 막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꺾이는 경우들이 있어. 그건 어떻게 하느냐? 0 집어넣어 보면 y좌표 나오고 1 집어넣어 보면 y좌표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천천히 판단해도 늦질 않아. 여기까지야. 그런데 이거는 요령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 어떤 공식 같은 거라 이해를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시킨 건 아니죠. 날 따라하면 빠르게 문제를 풀 확률은 굉장히 높아. 근데 원리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돼? 얘가 0보다 클때 얘도 크고 얘도 크고 얘가 크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이러고 해야 된다니까? 8번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